진주의 한 양봉농가입니다. 두 줄로 정렬된 벌통 주변으로 벌들이 날아다닙니다. 최근 키우던 벌이 모두 사라지면서 전남 보성에서 구입해온 벌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꿀벌 폐사. 올겨울에도 양봉농가의 월동 피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꿀벌 집단 폐사와 실종 등의 영향으로 주인이 잃은 벌통은 쌓여만 갑니다. 이렇게 양봉농가의 벌이 모두 사라지면서 빈 벌통만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번엔 냉동고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벌집만 수북하게 저장돼 있습니다. 다른 농가도 피해는 비슷합니다. 경남의 양봉농가는 3,300곳 정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3,359곳, 진주 313곳 등 서부 경남에 다수가 밀집돼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2월 꿀벌 집단 폐사 원인으로 진드기인 꿀벌 응해를 지목한 상황. 올해도 꿀벌 잃은 양봉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CS 조사입니다. 산청의원 양봉농가입니다. 벌통을 열자 폐사한 꿀벌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겨울나기를 위한 식량이 충분히 남아있지만 살아있는 벌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걸 키워가지고 아카시아 딱까지 벌을 한 통으로 이제 만든다고. 그럼 이제 자기꾼이 되는데 이는 이제 월동이 제대로 못 나오고 이래된 거는 이제 뭐 방법이 없잖아. 현재 이 농가에 남아있는 벌은 원래 키우던 벌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세력이 약한 벌떼, 약군입니다. 농가에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예년보다 일찍 봄벌 깨우기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벌이 좋으면은 좀 봄벌 깨우기도 좀 천천히 해도 이제 괜찮은데 지금 이제 벌이 많이 약해지고 있고 이러니까 그나마 이제 좀 이제 살아있는 벌이라도 이제 좀 유지시켜 보려고 좀 일찍 깨워 가지고. 경남 양봉농가는 총 3,308곳입니다.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사육 규모입니다. 그중 359개 농가가 산청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육군 수로 보면 경남 전체 35만 군 중 5만 5천 군 이상, 즉 15% 수준이 산청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대규모 월동 분금 폐사 현상에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함양의 한 양봉 농가, 벌통 100여 개가 나뉘어 쌓여 있습니다. 원래 대로라면 한 통에 3에서 4만 마리 가량은 모여 있어야 할 벌들이 흔적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농가 주인 노종구 씨는 인근에 골프 연습장이 들어선 이후 벌의 숫자가 점점 줄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골프 연습장은 저녁 시간대에 조명, 이른바 서치라이트를 켜는데 이로 인해 벌들이 활동을 마치는 밤이 되어서도 낮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집으로 되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벌은 뭐 불빛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했고 주인이 가림막을 해서 조치를 한다 했는데 그 이후로는 뭐 나타나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문제가 불 꺼진 건 지난해 4월쯤으로 당시 노 씨는 골프 연습장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골프장 측에서도 빗가림막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가림막 설치 업체 측에서 가림막을 치게 되면 바람이 통과하지 못해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해온 것. 때문에 문제 해결은 1년 가까이 미뤄져 왔고 그 사이에 농가에서 사육하는 벌의 대다수가 사라졌습니다. 양봉을 시작한 이후 1년에 400대 정도 꾸준히 수확됐던 꿀의 양은 80대까지로 뚝 떨어졌고 현재는 수확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농장주는 일단 골프 연습장 쪽에서 사육에 필요한 벌의 일부만이라도 보상해주길 바라는 입장.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추후 조명의 방향을 조절해 양봉 농가로 가는 빛을 최소화하고 벌통 보상과 관련해서도 농가 측과 합의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2월까지였는데요. 갑작스레 월동 중이던 꿀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도내 전체 농가 가운데 94.8%가 피해를 입었고 70%가 넘는 꿀벌이 죽거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부경남의 경우 진주시 79%, 산천군 76%, 사천시 67%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도 쉽지 않았는데요. 단지 응해와 이상기후, 농약, 말벌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봉농가가 고사 위기에 빠지자 경남도와 각 시군은 이 농가에 전기 가온기 등 양봉기자재와 꿀벌 방역 장비, 수정벌 구입 등을 지원했고 그 결과 이 평시 수준의 90%까지 사육 군수를 회복했습니다. 농민들로선 불행 중 다행이었던 셈이죠.
지자체와 양봉 농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꿀벌 사육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한데요. 월동에 들어간 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꿀벌들이 폐사하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양봉에 있어 대표적인 병해충이 바로 응해인데요. 적극적으로 방제를 했는데 11월부터 다시 응해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유난히 따뜻했던 초겨울 날씨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12월 초까지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나들면서 볼통에서 겨울을 나야 할 벌들이 높은 기온을 감지하고 활동을 하러 나갔다가 해질 무렵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천군 한 양봉 농가의 경우 벌통 한 개에 6,000마리 이상의 벌을 채웠고 200통 정도 규모로 월동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벌통 몇 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죽거나 사라진 상태로 살아남아서 월동 중인 꿀벌은 2,000마리도 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